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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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유소 플래닛 장재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 플랜의 장재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BMW의 X7 M60i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차량 BMW의 X7, 하지만 일반 X7이 아니라 X7 중에서도 가장 고성능인 M60i, 즉 BMW의 X7 M60i 모델이 되겠습니다. 일단 M60i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제원 같은 경우에도 무려 530마력과 76토크라는 정말 굉장한 괴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진이 4395cc를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8기통짜리 엔진이 들어감으로써 훨씬 더 파워풀한 성능을 자랑을 해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전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디에도 크롬 라인들은 전혀 들어가진 않습니다. 물론 M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블랙 하이글로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M60i와 같이 고성능 차량들의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 섀도우 라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무광에 크롬이 들어가는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무광에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흰색으로 했었으면 이런 섀도우 익스테리어 라인이 나름 포인트로 적용이 될 수 있었겠지만 블랙 컬러를 소화를 하고 있는 덕분에 훨씬 더 멋스러운 포스감을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굵직한 캐릭터 라인들을 소화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릴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는 그릴이 닫혀 있지만 엔진의 열을 받게 되면은 이제 열을 빠르게 식혀주기 위해서 그릴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캐릭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뿐만이 아니라 차량 본넷에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두 줄의 헤드라이트 참 멋있게 잘 박혀 있습니다. 원래 같았었으면은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갔었겠지만 이제는 레이저 라이트가 BMW 자체적으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장착은 안 되지만 그 대신에 레이저 라이트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측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우선 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X7들과 동일한 사이즈인 22인치가 장착이 됩니다. 하지만 M60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순정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블랙 색상의 휠이 들어가는데 무광 휠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유광 스타일이긴 하더라도 블랙 컬러가 들어가고요. 브레이크 캘리퍼가 상당히 거대한 사이즈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의 고유 컬러라고도 할 수 있는 블루 캘리퍼가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도 물론 굉장히 멋있기는 하지만 레드 캘리퍼가 들어갔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펜더 쪽에는 M이라는 레터링의 배지 있고 그 다음에 고성능 차량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이드 미러, 일반 사이드 미러가 아니라 뿔 미러, 즉 뿔이 이렇게 솟아있는 형태의 사이드 미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과 마찬가지로 측면에서도 그 어디에도 크롬 라인들은 전혀 보이질 않고요. 윈도우 몰딩 A, B, C, 필러 모든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글로시를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루프랭마저도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이 8기통은 들어가긴 했지만 제원사항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전장 길이는 5180mm, 그리고 전폭은 2000mm, 그리고 전고는 1835mm와 휠베이스는 3105mm를 자랑을 해주고 있는데요.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단순한 5인승의 승차정원 구조가 아니라 6인승의 승차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X7, 즉 40i나 뭐 40D 같았었으면은 승차정원을 6인승 혹은 7인승으로 이렇게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X7 M60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인승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7인승을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7인승을 선택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참고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쿠페 형태가 아니라 홀수 숫자이기 때문에 정통 SUV 방식인 웨건 형태를 소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열 공간에 사실상 헤드룸이 작거나 뭐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비좁지는 않는 것 같은데 후면은 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후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정 가운데 BMW 로고를 기준으로 좌측 같은 경우에는 X7,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M60i의 레터링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것 보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일반 X7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뽑으라고 하면은 이 후미등이 조금 어둡게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관 형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와이퍼, 뒷유리에 와이퍼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날카로운 디퓨저를 기대를 했었다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플러 방식은 한쪽에 두 발씩 총네 발, 쿼드 스타일을 자랑을 해주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머플러는 고성능 차량임을 감안을 하더라도 왜 이렇게밖에 안 되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고요. 트렁크를 열어보게 될 텐데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가 열리고, 그 다음에 밑에도 별도로 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하단 부분까지 같이 열리는 클램쉘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에어서스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상호의 높낮이 또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생긴다라고 할수 있는데, 3열 시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을 경우에 트렁크 공간은 300리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3열을 폴딩하실 경우에는 750리터까지 늘어나고요. 그리고 여기서 최대 용량은 1050리터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7인승은 2열 시트가 폴딩이 되지만 6인승은 2열 시트가 폴딩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2열 시트를 그냥 앞으로만 당길 수는 있지 폴딩은 따로 되진 않아서 7인승 경우에는 트렁크 사이즈가 최대 2120리터까지 늘어나는데, 6인승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러기지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트렁크가 300리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러기지 스크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수동 형태가 아니라 자동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레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은, 확실히 수동 형태이면은 물론 좀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은 사라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원터치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있는 것은 3열,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것은 2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열은 폴딩까지는 되지만 2열은 폴딩이 따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 봐주시고, 만약에 시전을 해본다면은, 자, 3열을 좀 눌러주시면은, 자, 자동으로 되긴 하는데 반응 속도가 조금은 느립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라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수동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럭셔리하게 자동으로 된다는 점은 그나마 조금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뒤로 당길 수도 있고 반대로 앞으로 밀 수도 있는데, 아쉽지만 폴딩은 따로 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인승이라고 한들 2열까지도 폴딩이 되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작은 아쉬움이 있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만족한다라는 점을 끝으로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열인데요. 우선 잘 밝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웰컴 도어 카펜 라이트가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였었으면은 뭐그 브랜드 해당 브랜드의 로고가 도어 라이트로 있겠지만, BMW는 그런 도어 라이트가 사라진 지가 오래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멋스러운 웰컴 카펜 라이트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봐주시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차량들과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젠틀맨 시트 있고, 이게 바로 젠틀맨 시트고 그 위에 있는 거는 마사지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리어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리어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를 앞뒤로 당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3열이 사람이 탈때 2열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탑승하기에는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운전석에서도 이렇게 3열을 조절할 수 있는 시트가 있고, 열선이나 통풍은 보이지가 않네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해당 부분은 제가 탑승을 해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탑승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M60i입니다. 정확히 따지면은 M 시리즈는 아니기 때문에 M 스포츠 패키지를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은 T자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패드 시프트 있기는 하지만 다른 M 스포츠 차량들과 크게 사이즈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이제는 BMW 실내가 굉장히 멋있어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계기판이 하나로 코핏 스타일로 이어져 있는 것도 기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선이나 통풍은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성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차량이라는 말이 결코 아깝지가 않은데, 차량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 1억 8천만 원이라는 고가의 금액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비싼 금액대를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카본 트림, 이 트림 자체가 일반 트림이 아니라 카본 트림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싼 값이 분명히 자랑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X7이라고
M이라고 찍혀 있어야겠지만 M60i 즉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M이라는 레터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신차이기 때문에 비닐 커버가 벗겨지지 않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BMW X7 M60i 같은 경우에는 메리노 가죽이 들어갑니다. 어린 양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착좌감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장거리 운전에도 사실상 크게 뭐 어려울 것은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뿐만이 아니라 조수석에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마사지 기능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쭉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BMW X7 M60i였고요. 2열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벤츠에서는 별로 없는데 BM에서는 굉장히 후한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썬블라인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M60i 뿐만이 아니라 X7 같은 차량에는 당연히 이러한 썬블라인드가 있는데 게다가 수동이 아니라 자동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우면서도 동시에 어린아이들도 손쉽게 작동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6인승이기 때문에 2열의 시트 구조가 독립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다른 차량들 같았었으면은 이 가운데에 있어야 할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으로 나온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컵홀더를 그래서 그 도어 쪽에다 이렇게 만들기 마련인데 이 X7은 예전부터 왜 이런 식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어컨 공조기는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들 알고 계시는 4존 에어컨이 아니라 5존 에어컨이기 때문에 1열에 2존, 2열에 2존, 그리고 3존에 1존 이런 식으로 각각 섹션마다 온도를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장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를 이렇게 당기신다고 하시면은 의자가 자동으로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살짝 위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3열에 타시는 분이 조금 더 편하게 탑승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야, 이런 디테일은 정말 BMW가 차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레그룸은 조금 작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3100mm가 넘는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3열 공간이 넓고 그 다음에 헤드룸도 맞닿진 않기 때문에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썬루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열에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3열까지도 이런 식으로 썬루프를 개방을 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개방감을 마련을 했다라는 점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마쳐 볼게요. 자, 지금까지 BMW의 X7 M60i였습니다. 사실 최근 BMW에 있어서 4.4 8기통 엔진이 잠시 출고 정지가 되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러한 판매 정지가 모두 다 풀렸기 때문에 빠르게 출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X7 안 그래도 비쌉니다. 하지만 M60i와 같이 고성능 차량일 경우에는 무려 1억 8천만 원이라는 더욱더 고가의 차량 금액을 가지고는 있지만 장 팀장과 함께 한다라고 하시면은 훨씬 더 저렴한 견적과 더불어 빠른 출고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은 견적 안내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